안녕하세요. 상의몸 달래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잎이 좀 색깔이 좀 떴는 게 좀 있고요. 이런 거 좀 지저분한 거, 이런 거 좀 다듬어 줘야 돼요. 먼저 뿌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까만 것도 있거든요. 이런 거 좀 떼내 주시고,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준비하겠습니다. 달래장과 함께 먹을 야채 밥을 좀 할게요. 이렇게 이 밥물에는 제가 요거 멸치 육수를 좀 넣을 거거든요. 이렇게 멸치 육수를 좀 끓였습니다. 조금 평상시보다 좀 작게 잡겠습니다. 양배추랑 야채를 좀 넣을 생각이거든요. 멸치 육수 속에 있던 이 다시마 있죠? 이걸 여기다 도로 좀 넣겠습니다. 나중에 이것도 같이 잘라서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양배추 좀 듬뿍 썰어놓고요. 이렇게 호박 그리고 당근. 자, 이렇게 해서 밥을 이제 끓여서 하겠습니다. 씻어 누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씻어놓은 달래를요, 이제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달래를 먼저요, 여기 한 그람으로는 한 5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, 뭐 많진 않죠.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쓰겠습니다. 이 자체에서 마늘과 같은 맛, 양파의 같은 맛, 대파 같은 맛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, 다른 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. 식초를요 조금 쓰는데요, 많이 쓰지 마시고, 많이 쓰면 새콤하거든요. 저 이렇게 약간만 쓰겠습니다. 이 정도로 조금만, 몇 방울만 쓸게요.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, 이렇게 듬뿍 한 3스푼 쓰고요. 진간장을 50ml인데요 5스푼 정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, 듬뿍 5스푼 정도. 저거는 멸치 액젓입니다. 이렇게 한 스푼만 쓰겠습니다. 감칠맛 내고요. 참기름입니다. 참기름 한 스푼 쓰고요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한 스푼 씁니다. 소금은 향이 달아나지 않게 제가 비닐봉지를 꼭 싸놓거든요. 깨소금을 한 2스푼. 자, 이렇게 섞어두겠습니다. 지금 달래장을 이렇게 빡빡하게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물도 생기면 좀 촉촉하고, 비벼 드실 때도 달래도 많이 넣으시고. 좀 자, 이렇게 달래장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양배추 넣은 야채밥이 다 됐습니다. 야채를 위에다 듬뿍 얹고요, 물을 조금 덜 넣으면은 이렇게 조금 고슬고슬한. 호박은 색깔은 더 예쁘게 하시려면 따로 이렇게 볶아서 위에 올리셔도 돼요. 그러면 좀 색이 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요거 다시마는 가위로 있죠, 잘게 잘라서 넣어서 비벼 먹겠습니다. 자, 양배추 듬뿍 많이 넣으시고요. 호박 넣고, 너무 가늘게 채 안 썰으셔도 돼요. 좀 굵직하게 채 썰으셔도 됩니다. 이렇게 김가루도 넣고요. 짜니까 적당히 넣어서 비비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맛있는 달래장과 함께요, 이렇게 양배추를 넣은 맛있는